마지막 시합이 참으로 기대가 되는구만. 그래, 그 김준이란 노예는 말이야. 참,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구만.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란 말이야. 아, 그 정도였습니까, 대감? 그놈이 처음에 잡혀왔을 때는 그저 볼품없는 노예놈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예. 그냥 내다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놈이 전혀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네, 그래요. 대전을 진행하면서 소장도 아주 기가 차 싸웁니다. 놈은 아주 무예가 타고난 놈 같아 싸웁니다. 뿐만 아닐세. 그 수벽치기 하는 걸 좀 보게. 천하장사놈을 차고 올라가 두 번 만에 그 거구를 무너뜨리더군. 맞아, 맞아. 그 대집성인가 뭔가 하는 영감이 저 미련한 곰새끼, 저 미련한 곰새끼 해야 되는데 어찌나 부하가 치밀든지. 하지만 사실이었어. 그 노예놈은 정말 잘했어. 장차 쓸모가 있는 놈과 싸웁니다. 잘 눈여겨보시다가 한번 거둬보시면 좋을 듯 하옵니다. 소장의 생각도 같사옵니다. 그놈이야 추미련 부사 대감 댁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본분이 노예이기 때문이지 그놈 뜻이 아니옵니다. 대사를 치르고 나서 불러서 쓰시지요. 아, 인재는 아껴 써야 하고 말고. 그건 그렇다 하고, 몽고군이 입경을 한 이후에 지금 어찌들 하고 있다던가. 일단 황도는 물론이고 이군과 유계의 군령을 바라여 장병들을 대기시켜놓고 있사옵니다. 군권은 우리 쪽에서 쥐고 있지만은 이런 비상시국에는 불시에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도록 하게. 형님께서도 다 눈치가 있는 분이야.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돼. 빈틈을 보이면 죽는 게 이를 말이옵니까? 그러길래 하파가 계신 곳과 부사대감 댁에 정보를 끊어야 하옵니다. 그러자면 먼저 이규보를 쳐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사옵니까?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곧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그건 그렇고, 이보게 김낭장. 예, 대감. 아버님께서 형님께 문서를 하나 전달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용을 확인했는가? 그럴 필요가 없었사옵니다. 그것은 저 몽고에 관해서 몇 말씀 적어둔 것이라고 하셨사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하셨어야죠. 아니, 이 사람아. 아니, 하파께서 그렇다 하면 그러신 것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일일이 풀어서 확인을 한단 말인가? 별일 없사옵니다. 암요. 그래도 매사를 조심하게. 이제부터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 될 게야.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뜻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이미 하파께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라 보여주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군사를 일으킬 만한 여력이 없지를 않사옵니까? 시간이 급박하기는 하나 경솔하게 움직이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사옵니다. 정교하고도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아, 그러다가 저쪽에서 밀고 들어오면 모두가 도로함이 타불이 아니옵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박성비 말이 맞아. 서둘러서는 안 돼.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야. 아버님께서는 왜 좀 더 일찍 이런 뜻을 주시지 않고? 그렇지는 않사옵니다. 행여나 우리 쪽에서 잘못 서둘러 충돌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곧 내란으로 치닫게 되옵니다. 형제분의 난이 아니라 내란 말입니다. 하파의 뜻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빠르고도 조용하게 일을 마무리 지으라는 것 같사옵니다. 어쨌든 내일 아침에도 아버님 댁을 들려야 할 걸세. 몽고군에 관한 대책도 시급한 당면 사안이니 말씀을 올려야 하고. 암튼 이제 자네들도 아버님의 뜻을 알았으면 철저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게. 그 대안은
내가 세워놓을 것이니까